대구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공익활동을 하는지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기회를 주고 지원해 왔는데요. 대구시가 이 사업을 갑자기 청년 일자리 사업과 통합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최나래 씨는 대구 참여연대 청년활동가입니다. NGO 활동을 직업으로 삼게 된 계기는 3년 전 참여한 대구시 청년 NGO 활동 확산 사업입니다. 최 씨에게 활동비도 지급됐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사실상 이 영역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런 좋은 사업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참여자 68명 가운데 12명, 17%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됐습니다. 굳이 시민사회단체를 직장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정부나 시 정책,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공익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직업으로서의 활동가 아니라도 뭐 봉사활동이나 그런 이제 뭐 사회 참여를 통해서 그런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를 더욱 두텁게 하는 이런 기능이 어쩌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이 사업을 일자리 사업으로 보고 직업 체험 프로그램인 청년 프리잡 지원 사업과 통합시키기로 했습니다. 주관기관도 대구시민센터에서 대구상공회의소로 바꿉니다. 대구시는 시의 그 재정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의 그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 운영하는 걸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대구시는 예산이나 인원은 줄지 않아 사업이 축소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년 프리잡 지원 사업의 이름으로 바뀌면 직업 체험 목적이 아닌 단순히 공익활동에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가 시민사회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사업 변경 시도를 멈추고 청년 시민단체 당사자와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